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이분과 함께해야 든든하죠. 오늘도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한 주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네. 저희 먼저 이제 어느덧 10월이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2거래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11월도 다가온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한 달을 마무리하고 11월을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뭐 8, 9, 10월 달 굉장히 힘든 세 달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지수는 이제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 예,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건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그런 변수가 있지만 기술적으로 이미 바닥이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사실 이제 지난주 이제 뭐 주말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라든가 또 반도체 이런 섹터에서 좋은 흐름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한싹 다 이런 종목들, 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밤방송이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드린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를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이제 지금 뭐 10월을 마무리하고 또 11월을 시작하는 게 겹쳐 있잖아요. 저는 이제는 공격적인 그 모드가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변수가 있긴 하지만 위험보다는 기회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어떤 섹터를 노려야 될 것이냐. 역시 반도체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폭 성장주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AI, 로봇, 그 다음에 또 최근 상장한 낙폭 메리트를 만족한 신규 상장주, 예, 이런 것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주 마무리를 저희가 방어 전략으로 좀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역시나 늘 강조해 주셨던 쪽이죠. 낙폭 과대주, 신규 상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 전략으로 저희가 전환을 해볼 텐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위험하다라는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겠고요. 그 기회를 반도체주 그리고 낙폭 성장주에서 보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S 가져볼 텐데요. 그동안 사실 낙폭 과대 성장주들 많이 얘기해 주셨고요. 위원님께서는 신규 상장주 쪽에서도 꽤 좋은 수익들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총 세 종목 저희 AS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들만 세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10월 6일에 얘기해 주셨던 코어라인 소프트 수익률은 최고가 기준 22%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에 얘기해 주셨던 IMT도 46% 정도의 최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10월 26일 종목 흥구석유까지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10월 6일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 지난주에 거의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차근차근 지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3차 목표 주가를 2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19,000원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2일 종목이었죠. IMT인데요. 네. 이 종목이 10월 17일에 32,000원대까지 쑥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주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20,000원대까지 내려와서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AS 할 때 이제 다시 한번 그 맥점에 네. 오게 되면 소개를 시켜드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또 금요일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뭐 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폐결핵 같은 거 진단하는 거 그것이 있잖아요. 뭐 국내에서는 최고입니다. 글로벌도 탑티어인데 지멘스보다 더 이 어떤 그 판독력 그런 성능이 우수해요. 지속적인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고 25,000원까지 제가 업사이드 했다는 거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장에서도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제 IM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에서 HBM하고 EUV 그다음에 또 2차 전기까지 아우르는 예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이렇게 해서 뭐 이틀 동안 좋은 수익도 냈고 지금 음봉 3개가 들이오고 있네요. 이게 오실레이터라는 건데요. 0.25. 오실레이터 0에 육박하면요. 여기서 리스크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요일 날도 방송 들고 나와서 여기 한번 관심을 두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사신 분들이 약간 내렸을 거예요. 한 5% 정도 낮은 가격에 추매도 괜찮을 거고요. 또 위에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은 오늘이 또 한번 저렴의 뭐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은봉 3개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은봉 되게 싫어하시죠? 근데 저는 30년 넘었는데 은봉은 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뭐 2만 원 이하에서는 관심을 두시는 전략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IMT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매력적인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전에 좀 높은 가격대에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못 사셨다 했던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AS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10월 26일 종목이었던 흥구석유 체크해 볼 텐데요. 이 종목 추천해 주시고 나서 당일에 10%가량 또 급등이 나오기도 했어요. 장중에. 네. 그런데 좀 갭상승이었기 때문에 약간 아쉬웠거든요. 예, 갭상승하다 보니까 10% 했는데 2차 목표가 제가 2차 목표도 10% 설정해 드리잖아요. 네. 한 25 모자랐어요. 그래서 네. 그때 못 사셨던 분들 아니면 또 그냥 그때 제가 높게 사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높게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AS해 드리는데요. 오늘 맥점 자리가 괜찮네요. 특히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전쟁이 뭐 이스라엘이 지상군까지 투입하고 조금 뭐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관련 종목도 또 오늘 볼 필요가 있다. 뭐 흥구석유뿐만 아니고 뭐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그런 것도 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는데 이 또 자리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음이 나오고 있고 노란색에서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거든요. 뭐 주봉을 보더라도 5주선 오늘 이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선수분들 매매 잘하시고 단기 접근이 강하신 분들은 노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때 2차 목표가를 12,800원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기대해봐서 13,300원까지 좀 수익 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상향 조정하도록 할게요. 네, 2차 목표 주가를 13,300원으로 올려주셨고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또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얘기 주시고 사실 갭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에 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종목들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늘 위원님들 종목을 보면 제가 위원님 종목을 체크해보면 낙폭과대 신규 상장주를 많이 가지고 오세요. 오늘도 두 종목이 새내기주더라고요. 네.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알고 대중적인 종목들은 시세는 게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에코프로 같은 거 완전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으실까요? 150만 원대 200만 원 간다고 많이 잡으셨고 삼성전자도 예 어떻습니까? 9만 6천 원이니까 10만 전자, 12만 전자 나오면서 고생 많으셨잖아요. 물론 그런 종목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들고 나오는 것들은 제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다 아는 그런 뭐 조선주 그런 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시세는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 특히 성장성을 갖춘 종목들을 노리는 것이 좋다. 이게 뭐 제가 뭐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비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소 이런 종목들은 그냥 뭐 아니면 도시로는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냥 제가 말씀드린 다 해서 무조건 매수 추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께서 공부해 보시고 이렇게 뭐 괜찮다 생각하시면 관심을 두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 저희 시간에 공부하면서 한번 투자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레뷰 코퍼레이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10월 6일에 상장했던 다소 따끈따끈한 종목인데 이게 4만 원대에서 지금 15,000원까지 쭉 빠졌거든요. 이제 방송 전에 우리 수정 그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네. 이런 종목들이 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제 2014년에 그 설립한 플랫폼 광고 대행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초 글로벌 인플루언서를 개발해서 6개국에 서비스하고 있어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이제 소위 말해서 타겟 마케팅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평균 52% 성장했고 작년 매출이 400억에 영업이익이 한 45억 정도 돼요. 실적 굉장히 탄탄하죠. 자, 일단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거 한번 차트를 볼까요? 차트 보기에 앞서서 유보율이 2100%예요. 아까 말씀드린 자본기 54억짜리가 영업이익이 45억 나면은 굉장히 장사 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금 바닥에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적산병은 추세 전환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만 2천 했던 것이 지금 어디까지 빠졌나? 15,000원대죠? 낙폭 메리트가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소위에서 강세 잉태형이에요. 물론 밑골이 커버해서 좀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난다도 제한적일 겁니다. 15,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목표가 1차 15,700원, 2차 16,500원, 손절은 12,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레뷰 코퍼레이션 좋은 자리에서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고요. 목표 주가 1차는 15,700원, 2차는 16,500원, 손절가는 1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싹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종목으로 볼 텐데 네. 지난주 화요일에 반방송에서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수요일에 상한가를 갔었고요. 네. 목요일에도 장중에 20%가량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에 이제 약간 또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변곡점 매매가 대단히 중요해요. 매매의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은 네. 저점 매수하고 또 팔을 때도 팔을 때도 팔아야 되거든요. 진정한 수익이란 장중 몇 프로 상한가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에 사서 얼마를 팔아야죠. 그래서 맥점 매매가 중요한데 그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10월 4일 날 신규 상장한 보안 업체입니다. 망연계 솔루션 시규터 게이트를 개발한 회사예요. 작년 매출이 219억에 영업이익이 18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보안을 볼 때 망연계도 보셔야 된다. 제가 시간상 뭐 이 정도 것만 말씀드리고요. 자리를 보시게 되면 상승 다음에 눌림 이게 음봉 5개에서 포착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틀 동안 50% 올랐거든요.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있네요. 가격 전략은요. 21,500원 정도에서 매수해서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22,800원, 2차는 24,000원, 예, 손절은 17,500원 제시해드릴게요. 네, 한싹 같은 경우 매수가는 21,500원이고요. 목표주가 1차는 22,800원, 2차는 24,000원, 손절가는 17,500원으로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의 종목을 보니까 확실히 대중적인 종목보다는 이렇게 좀 신규 상장주들 혹은 낙폭 과대주 중에서 또 괜찮은 기업들 잘 골라서 투자하니까 네.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여의도 승부사 수익열전 3회 우승에 빛나는 그리고 삼관왕 특집 그 뒤를 이어서 한 싹의 뒤를 이을 뭔가 11월에 보석주를 공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11월달 저는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 종목이나 아니겠죠. 저는 이제 아침 방송에 굉장히 기분도 좋고 상당히 뭐 여러분들 또 많이 저희 팬들도 기분 좋은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제가 8시 20분부터 예, 여러분들 무방에서 모실 테니까 많이 놀러와 주세요. 네, 오늘 8시 20분부터 40분까지 깜짝 공개 방송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